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절망과 염려와 질병으로 가득해도 주님은 향기로운 꽃으로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향기, 그 향기는 지친 영혼에게 생명이 되며 이마에 가득한 주름살을 미소짓게 하는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노래로 설레는 발걸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를 환영하시고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만을 위해 피어있는 꽃, 계절은 봄을 향해 두근거리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도 당신의 계절은 여전히 추운 듯 싶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낯선 눈빛으로 맞이한다 해도 축 처진 어깨를 볼 수 있어서 기쁠 뿐입니다. 나로 당신 옆에 있게 해주세요. 낙심의 연기가 가득해도 돌짝밭 같아도 가시덤불이 가득해도 내 존재가 죽어 당신을 위해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모든 한숨 내게 주세요. 마음을 죽을게 할 편안의 향기를 드릴게요. 나를 만지세요. 눈물이 그치고 절망이 그치며 사망의 근원이 메마를 거예요. 나를 바라보세요. 당신의 굳어진 마음에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미소를 드릴게요. 당신의 빈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푸른 나무들과 꽃들, 뻐꾸기와 휘파람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봄이 생명으로 충만함을 보여주듯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뭐로?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 청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사탄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시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자 목사님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거리와 같습니다. 빛과 어둠의 거리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바로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사라진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시간도 순식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깨어있게 하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은 자리 잡을 틈이 없고 빛을 떠나면 어둠의 영인 사단이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진리의 빛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약된 생활 방식대로 사는 어둠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 안에서 빛 되신 자녀로서 밝아진 수준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해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충만히 채워진 존재, 존재요. 특히 본문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빛의 자녀라.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빛의 자녀들이라. 이 말은 어떤 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은 빛 되신 하나님의 특성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평화로운 사자 왕국에서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자왕이 살해를 됩니다. 사자왕의 아들이었던 어린 사자는 삼촌의 추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했어요. 아주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지냈다 보니 새끼 사자는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사실도 있고 자신의 의미와 해야 할 일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왕의 충신이었던 원숭이가 새끼 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 새끼 사자에게 아버지를 보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는 왕자를 호숫가로 데려가서 물속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왕자 물속에 이렇게 하니까 물속에 뭐가 비춰져요. 보니까 이건 내 모습이지 아버지가 아니지 않나? 이건 내 모습이지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원숭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신단다? 내 아버지는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신단다? 즉 너는 사자왕의 아들이고 사자왕의 용맹스러운 피를 이어받은 동물의 왕이란다. 그리고 새끼 사자가 그때 그 정체성을 되찾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삼촌을 내쫓고 왕국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영적 깨달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얼굴을 비춰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얼굴을 다 말씀에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럼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 본문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생명이 심은 대로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얼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빛의 특징.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먼저 빛은 노출시킵니다. 빛은 노출시켜요. 어둠 가운데 감춰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둠들이 말씀의 빛으로 다 들춰낸다. 들춰내요. 들춰내요. 다시 말해서 빛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허물과 죄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허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례를 한번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잘한 거,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세례는 자기가 잘한 일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착하고 진실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 가운데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내 과거, 내 죄, 내 상처가 전부 드러나고 오늘 그것이 끊어져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끊어질 저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거를 떠나 미래를 바라봐라. 과거를 초월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 보내야 돼. 잘 있거라. 너 잘 가. 나는 이제 간다. 실패했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그렇지 않고 그 과거와 실패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와 과거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실패 속에 얽매여가지고 그 영향력 때문에 미쳐 들어갑니다. 우울증 생깁니다. 오늘 과거를 떠나 보냅시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 나는 이렇게 살았어. 과거에 배고팠는데, 너무 배고파가 살았는데, 지금 부유함에서 잘 먹고 있는데도 과거에 그 배고팠던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가난했던 것에 지금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앉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러냐고? 아니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자꾸 아니라고 거절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준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준 사람을 가지고 계속 내가 이야기하고 또 너가 그렇지 하니까 나를 죽이는 거야. 그 상처를 준 사람들 이야기한들 그것이 나에게 다 영향을 받아요.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 관계 때문에 미래를 온전히 설계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과거의 시간이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팠던 거,
누구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거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님 오늘 빛으로 비춰 주시사 우리 안에 죄와 상처와 실패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으로 고치시고 싸매 주옵소서.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심고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분 농부는 매년 처음처럼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모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냥 나갔다 실패한 사자도 다시 처음처럼 사냥을 나갑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는 새날입니다. 감사함으로 새로 시작하며 살아갑시다. 소망으로 씨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아서 웅덩이 속에 여러분 빠져봤는데 또 그 자리 또 과거로 또 가면 안 돼요. 예? 사냥 나갔다 실패한 사자 다시 처음으로 사냥 나간다니까요. 실패한 그 자리에 나가지 말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감사함으로 새로 시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으로 씨를 뿌립시다. 그럴 때 소망 위에 복을 주시고 실제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은 생명을 촉진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그 씨앗은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생명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인자는 자라나게 돼 있고 활동하게 돼요. 나무도 죽은 나무는 자랄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라요. 꽃을 하나 오늘도 오면서 제가 차 대놓고 꽃이 봉우리 져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가면 이게 입이 딱 벌어지고 다 벌어져요. 왜? 이 나무, 이 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다음에 하지? 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 이따가 받지 뭐. 오늘 하나님이 해결을 주시는데 아, 이따가 집에 가서 해결하지. 아니요, 지금. 그러면 흘러가는 구름도요. 아, 참 굴러가. 그래서 그 흘러가는 거. 아, 조금 이따 찍지. 아니요, 1초, 2초 사이에 구름이 싹 지나가 버려. 변형돼요. 변형돼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 가정에서 정전이 될 때면 어떻게 해요? 초에 성냥을 불을 딱 켜서 딱 붙입니다. 성냥을 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감쌌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감싸요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주의 은혜의 손으로 이렇게 감싸셔서 우리 믿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않도록.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지 모리소는 신앙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인생에서 그늘진 때를 만날 때 그 그늘이 바로
하나님 손 그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그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가 간 곳은 감옥이었어요. 2년 동안 그는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손 그늘로 감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빛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문제와 고민과 염려들로 해서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혹시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손으로 감싸시사 보호하시고 계심을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사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네 명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 저다. 믿어질 저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빛에 잔해된 자로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삶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삶의 원칙.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해 봐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으로 교제해야 돼. 뭐를 사모하고? 말씀을, 말씀을. 시험해 본다는 것은 삶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시험해 본다. 삶으로 행한다.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적인 갱신과 외적인 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시험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내일은 몰라요. 예? 오늘 여러분 받을 거 다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오늘 생활 습관 방식 다 변화받도록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시험하고 행하십시오. 내일은 몰라요.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받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의지, 선택, 경향 또 뭐가 있나 욕망, 기쁨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지,
선택,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기질도 습관도 성품도 말씀으로 치유받을 자다. 다른 상처만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질도 여러분의 습관도 성격도 말씀을 통해서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죠?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지식을 넘어 따르는 것을 넘어 다시 한번 지식을 넘어 따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더 중요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초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시계로 생각합니다. 뭐요? 초침과 시침이 돌아가는 시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시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모래가 떨어졌다고 모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그만큼의 모래가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사라진 건 아니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판단받을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판단받을 시간이 분명히 찾아와요.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판단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차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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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는데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은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닌데 성경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치식이 많고 막 팍쩍쩍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지식도 없어서 말씀도 많이 머릿속에 없고 야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네가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는 데 만족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다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떤 탐험가가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불편한 사막에서 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 대답하기 우리도 탈출하려고 해봤지만 10일에서 20일 정도 주위만 돌고 돌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탐험가도 똑같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탐험가는 열심히 걸으면서 3일이면 이 사막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해봤어요. 그래서 탐험가는 마을의 청년에게 당신이 어떻게 탈출하려고 했는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청년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열흘을 걸어서 도착한 목적지는 다시 그 마을이었어요. 다만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분명 자기가 걸어갈 때는 3일이면 충분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그 원인을 알아냈어요. 탐험가는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별을 보고 방향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험가는 방향을 모르고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별을 보고 방향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북극성을 보고 걸으면 사막을 탈출할 수 있는데도 별을 보지 않아서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어. 항상 제자리 걸음. 항상.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바라봄의 법칙. 바라봐라. 내가 30년 예수 믿었어. 10년, 15년 믿었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안 돼요. 왜?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옆 사람한테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이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복 받을 저다. 그 능력 받을 저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빌라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아무 죄도 없으심을 알았어요. 누가?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 자기 자리, 자기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권세, 자기 거, 자기 거, 자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도신경 속에 예수를 핍박한 자로 2000년이 넘도록 비난받고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지식, 명예,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서 모두 뭐로 됐을까? 배설물 같음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선택하고 예수가 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서 대부분을 기록한 주의 사도요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주목해서 바라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은혜의 레코드판, 은혜 레코드판이죠. 레코드판에 소망의 바늘을 탁 올려놓읍시다. 생명의 음악이 연주될 줄 믿습니다. 들려요? 지휘자 선생님 들려요? 안 들린디야? 빌라도같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삼천체로 은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